당뇨병과 건조증이 뭐 그렇게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관계가 꽤 깊습니다. 당뇨병은 우선 혈당이 높다는 데 관심을 가집니다만은 사실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혈관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 하는 얘기를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. 혈관이 좁아지면은 피가 잘 안 가죠. 피가 잘 안 가면은 물기가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. 우리 사람 몸에는 적당하게 물기가 있어야 되는 그런 부위들이 있습니다. 그런데 물기가 없으면 굉장히 불편해집니다. 그런 곳들이 적당하게 좀 촉촉하게 젖어 있어야 될 곳이 어디일까요? 첫째, 눈이죠. 예, 눈에는 적당하게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. 사람 눈은 수도 없이 깜빡거리게 되는데 깜빡거리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눈에 이 물기를 공급해 주는 것이죠. 물을 발라 주는 것이죠. 예, 만약에 건조하면은 첫째 이 움직이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죠. 잘 안 움직일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자꾸 마찰이 생길 거 아닙니까? 마찰이 생기면은 통증이 생기죠. 찝찝하죠. 자꾸 따갑기도 하고요. 그리고 충혈이 되지 않습니까? 그리고 눈을 자꾸 자주 깜빡거리게 되는데요. 혼자 있을 때야 그렇지만은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 상대방하고 대면에서 얘기를 할 때 자꾸 눈을 깜빡거린다든지 따가워서 또 눈을 비빈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입장이 난처할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인공 눈물을 넣기도 합니다. 인공 눈물 혼자 있을 때야 넣는다 하지만은 다른 사람들 만나서 얘기할 때 어떻게 또 인공 눈물 넣으러 또 어떻게 자리를 피하거나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. 그걸 늘 가지고 다니는 것도 좀 불편하고 이렇습니다. 또 건조증이 어디에 생길까요? 네, 코에 생기죠. 그래서 코에는 적당하게 물기가 있어야 됩니다. 그런데 이게 건조가 되면은 코딱지가 생기는 것이죠. 그리고 이제 말라붙으면은 코가 잘 막히는 것이죠.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코를 쉽게 풀 수 없어 그 딱지가 생겨서 물을 넣어서 아니면 흡이거나 이렇게 해서 또 피가 나기도 하고 그런 사람도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. 입에 또 건조증이 생기죠. 사람 입에는 적당히 물기가 있어야 됩니다. 그래야 혀가 잘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? 만약에 건조하면은 혀가 잘 안 움직이죠. 그리고 건조하면은 냄새도 나고요. 예, 그리고 굉장히 불쾌하고 말하는 데도 지장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? 그래서 물을 자주 마시거나 이렇게 합니다. 또 어디에 건조증이 생길까요? 네, 피부에 건조증이 생기죠. 사람 피부에는 적당하게 물기가 있어야 됩니다. 겨울에 건조해서 자꾸 가렵다거나 뭐 각질이 생긴다거나 발꿈치가 갈라진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? 겨울에는 여름보다 더 건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또 어디에 건조증이 좀 생길 수 있을까요? 그 여성들의 그 이 질입니다. 여성들이 지려도 적당하게 이제 습기가 있어야 되죠. 근데 습기가 없게 되면 굉장히 불편하겠죠. 그러니까 이 어떤 부부관계 할 때 굉장히 힘듭니다. 그래서 기피하게 되고 또 사이도 또 멀어지게 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 적지 않은 문제죠. 당뇨병이 있으면 이 건조증과 어떤 이 관계가 있길래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? 당뇨병은 혈관이 좁아진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. 혈관이 좁아지면은 혈액이 잘 공급이 안 될 거고 혈액이 공급 안 되면은 물기가 잘 안 만들어지죠.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이 물기는 전부 피로부터 만들어집니다. 예를 들어서 이 피가 적어지는 상태, 다시 말하면 쇼크, 아주 심한 빈혈 이래 되면은 건조증이 잘 생깁니다.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. 아마 혈압이 갑자기 뚝 떨어지는 쇼크 상태가 되면 피부가 굉장히 건조해진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. 몸에 이 물기가 만들어지는 곳에는 다 혈액이 공급되어야 되고 만약 혈액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물기가 잘 안 만들어집니다. 당뇨병이 있으면 혈관이 좁아집니다. 그래서 이 건조증이 생겨서 고생한 사람들이 많은데 혹시 당뇨병이 있다면 여기까지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. 이건 아주 소소한 문제입니다. 건조증은요. 이게 뭐 사람이 살고 죽고 하는 문제는 아니지만은 생활에 굉장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입니다.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. 당뇨병이 있으면은 혈관에 이상이 생기고 건조증이 생길 수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. 이거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. 현미, 채소, 과일 이 세 가지만 드시면은 건조증은 아주 쉽게 해결이 됩니다. 이 건조증은 이 소소한 문제지만은 적지 않는 문제니까
당뇨병 있을 때는 꼭 이런 문제까지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음식을 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.